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자수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시장이 혼조세를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1934.48포인트 약 0.13%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567.19포인트 약 0.47%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 모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래소에서 외국인 쪽에서 한 160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기관이 23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인 쪽만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또한 뭐 소폭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이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그나마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수 섹터에서의 수익률 게임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돼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 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내추럴 엔더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4만 6천 원의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내추럴 엔더텍이 신고가의 흐름을 좀 지속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잠깐 수급 한번 볼까요? 뭐 수급을 보면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10월 중순경에 18만 주, 10만 주, 29만, 20만 주, 뭐 50만 주 가까이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네요. 그리고 난 이제 매수 기조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10거래를 연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수급에 대한 주체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잠깐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작년에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에 성장이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약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2분기 실적도 전분기 대비보단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그렇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호르몬 관련 치료용 소재 연구 개발, 여성 호르몬, 백수오 잘 나가죠?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저점과 저점 사이를 이어보게 되면 이게 상승 추세 때 하단이죠. 반대로 고점과 고점 자리 때를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 자리 때가 이제 저항 자리 때란 말이에요. 한 차례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고 세 번째 올라가는 그런 자리 때란 말이에요. 한 5만 8천 원, 5만 7천 원대 중후반. 요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한 번쯤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오늘 5만 6천 원짜리 때예요. 이제 얼추 저항권역에 진입을 한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5만 6천 원짜리 때가 넘어서는 흐름들에서는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4만 6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약 20%가 넘는 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챙겨놓거나 아니면은 확인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5만 1,500원짜리 때 5만 1,000원 정도인데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럼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자고요. 5만 3,000원. 5만 3천원짜리 때가 이탈된다면 종가상 이때는 조금 이익 실현을 좀 해놓고 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예측 매도를 하겠다면 추세 하단 상단권역이죠. 한 5만 7천원대 이상
요 자리 때에서는 한 번쯤은 일부는 이익 실현해 놓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팜스토리를 매수하셨네요. 1890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팜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려내렸죠. 하나, 둘, 셋으로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1890원짜리 때좀 매수를 하셨어요. 요 언저리 때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내수 섹터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좀 섬유, 의복,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 섹터가 올라가다 보니까 곡물주들 같은 경우 크게 지금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아마 3분기와 4분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곡물 가격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환율이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게 막그 크게 차이가 날 만큼의 반등이 좀 나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당분간 좀 소외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최근에 10월 중순경에 한 1,400원대 초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왔었단 말이죠. 요 자리 때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지 라인 때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때 좀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빠질 만큼 다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락 추세 때죠. 그러고 난 이후에 벗겨내게 되면은 횡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자리 때를 벗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벗겨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횡보를 좀 해줘야 되겠죠? 벗겨내주고 난 이후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고, 60과 120이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했어요. 일단은 목표치는 1800원 정도, 그 정도짜리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자리 때. 매수가 정도 때가 저항 자리 때를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때는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를 좀더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온쿠체를 매수하셨어요. 13,850원의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리온쿠체를 한번 봅시다. 13,000원대. 바닥을 만들어줬죠?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13,800원 자리 때, 이거 종목 상담 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거니까 좀더 보시고, 쿠쿠가 어떻게 됐죠? 쿠쿠? 쿠쿠 올라가잖아요. 쿠쿠 올라가니까 뭐 얘도 뭐 같이 올라가겠죠. 뭐 14,000원 자리 때까지는 올라갑니다. 한 14,500원, 14,000원대 중반권역까지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 자리대가 될것 같습니다. 요 자리대를 넘어가야 16,000원 자리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보셨다면 14,500원, 16,000원 이렇게 1차, 2차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이 최근에 좀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인데, 물량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5,000원대의 기관 애들, 특히나 보험 쪽 애들이 좀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 놓은 그런 모습들이네요. 그러니까 보험 쪽에서의 물량이 나오지가 않는다면 좀 괜찮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 때죠. 이 자리 때가. 그러니까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한 11,500원 정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KC 그린 홀딩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8,860원이네요.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C 그린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갖고 가셔야죠, 뭐 이런 거. 그죠? 예. 만 원짜리 때, 다섯 자리까지 바뀌었네요, 일단. 자, 보자고요. 이 자리 때를 넘어가는 듯 했었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V자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역 V자로.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정배열 초입이죠. 가져가셔야죠, 이거. 예. 가져가셨는데, 만 원짜리 때가 좀 저항 자리 때예요. 하락을 하고 나서 절반 되돌림이 얼추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절반 되돌림이 나왔죠, 여기에. 나와주고 난 이후에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목표치가 도달했으니까 쉬고,
밀렸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11,000원짜리 때죠? 11,000원짜리 때까지는 한번더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요점좀 참고를 하시고 수급 한번 볼까요? 괜찮네요.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고려 아연이에요. 41만 1,500원. 비중 15%. 자, 고려 아연 한번 봅시다. 아, 오늘 올라가네요. 자,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일단 철강 쪽의 섹터가 차별하죠. 고려 아연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점점 저점과 고점이 서서히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를 그렸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요 추세대로 이렇게. 그죠? 확대를 해보자고요. 요거 지워버리고 복잡하니까.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락을 했다가 절반 되돌림 나온다 그랬죠. 절반 되돌림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 자리 때까지란 말이에요. 41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목표치가 도달을 했네요. 목표치가 도달했으니까 이 자리 때는 좀 저. 죄송합니다. 사실 요 자리 때는 저항 자리 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겠죠? 그렇다면, 41만 원, 41만 1,50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다.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좀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보유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왜 없어지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자리 상단대가 뭐한 47만 원 정도 그 자리대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한 43만 원. 그 자리대가 넘어가야 한 45만 원 정도. 43만 원, 45만 원, 이렇게 놓고, 단기적으로는 좀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이거를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38만 원 언저리대인데 이 38만 원 자리대가 하단권역이란 말이에요. 요 38만 원 자리대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고 수익을 더낼수 있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사바이오텍이에요. 13,200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을 과거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을 거예요. 10,000원대, 11,000원대 얘기 종목 상담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날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대한 시장, 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 성과가 실적적인 성과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매도 의견을 좀 드렸어요. 11,000원대 초중반 오게 되면 매도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날 재료가 좀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13,2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보유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엔 수급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항 자리대예요. 지금 저항 자리대에 이렇게 뚫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하락 추세대도 뚫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빠졌단 말이에요. 원, 투, 쓰리로 올라가는데 일단 16,000원 언저리 때까지 그 정도까지 일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16,000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일단은 차익을 좀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3,200원 자리 때좀 매수를 하셨어요. 13,200원 자리 때가 사실 요 자리 때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가상 매수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12,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를 익절가, 손절가로 좀 잡아놓고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YG엔터를 매수를 하셨네요. 47,000원입니다.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YG엔터를 한번 봅시다. 47,000원.
47,000원이면 6이네요. 그죠?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 자, 일단 전고점 돌파 시도가 안 됐으니까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으로 빠졌습니다. 요 자리 때 깨지면 요 갭매로 내려오겠죠. 요거. 그죠?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한번 빠졌어요. 반등 나고 두 번째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나온다 그랬죠? 요 저점 깨지게 되면 이한 바지 또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지게 된다라면 이렇게 빠지겠죠. 그럼 그게 되면 4만 원 초반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이네요. 4만 5천 원짜리 때가 깨면 리스크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프하게 4만 4천 원 정도인데, 4만 4천 원 정도인데, 일단 요 자리 때 리스크화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약간 손실 권역이 있어요. 한3%안 되는데, 10%시란 말이에요, 비중이. 일단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일단은 지켜보고서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대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든,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하든, 그게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뭐 4만 9천 원짜리 때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남강토건을 매수하셨어요. 9,44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남강토건. 참, 이게 이름만 딱 보면 알아요. 난감해요, 좀. 종목이. 이거 아마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올해 4월 달이었을 거예요, 이거. 매수한다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라고 계속 물어보시길래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홀랑 매수하셔가지고서 죽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막 물어봤었는데,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관! 이렇게 써 있어요. 관. 그죠? 관리 종목이라는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관 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이. 실적 한번 보자고요. 자, 실적. 기가 막히게 적자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리고 들어와 있어는 안 될. 한글이 들어와 있어요. 일부 잠식입니다. 일부 잠식. 안 좋단 얘기예요. PBR 33. 기가 막히네요. 청산가치 349원짜리입니다. 349원짜리. 그 얘기는 이 주가가 지금 330원을 가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왜 사죠? M&A? 뭐 이런 거? 안 삽니다. 저 같으면.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인데 이걸 왜 사가지고 갖고 있냐 이거죠. 보다 안전한 종목, 실적 나오는 종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9,440원에 홀랑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한단 말이에요. 당장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사세요. 실적 나오는 주식. 나중에 뭐 감자 하네, 상패 되네, 이런 거에서 한숨 쉬지 마시고, 좋은 주식 사셔가지고, 그냥 장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물렸다 장투하면 안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세요.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대우증권이요. 대우증권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800원에 30%. 11,800원에 30%요. 왜 사셨어요? 증권주가 계속 좋아진다 해서 샀지요. 증권주가 계속 좋아진다 그래서. 근데 조금 비싸게 사신 감이 있네요. 예.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괜찮을 거예요. 일단 좀한10% 정도 손실 권역이시거든요. 근데 30%라 좀 비중은 적당한데, 조금, 그니까,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11월 달, 그 11월 초 정도, 한 2주차, 요 정도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증권주가. 예. 근데 계속 증권주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가지를 안 해요. 그죠? 여태까지 갔잖아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하다가 지금 중간에 멈춰가지고 안 가잖아요. 그니까요. 아, 이때 사시지, 왜 여태 사셨대? 근데 말이네요. 그 그죠? 증권주 몇번 샀다 팔았다 하다가 또 지금 어머니, 그러네요. 그 단기 매매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어요?
증권주를 한 두 번, 저증권 아니고 삼성증권 한번 샀고, 현대증권 사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익은 봤죠. 그러니까 조금씩 몇 퍼센트 정도? 잘 몰라요. 그죠? 지금 물린 게 더 크실 거예요, 어머니. 자, 11,800원 일단 사셨어요, 그죠? 10% 손실이에요, 지금. 근데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아마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지고 가시되, 만약에 이게 주가가 밀려 내려와서 10,000원 초반 정도까지 만약에 밀려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죠. 더 떨어져야 하지. 그러니까 밀렸을 때 10,000원대 초반 권역까지 밀리면 한 13,000원, 10,000원 이 자리까지 밀리잖아요. 그럼 그때 추가 매수를 분할로 하시라고요. 단가를 좀 낮추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11월 달 지금은 괜찮다고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 제가 지난번에 그 백광산업을 해가지고 그날 팔았더니 그 다음날부터 하중만 돼가지고 잘 그러니까 팔았더라고요. 잘 파셨죠? 예. 팔으라고 딱 했을 때 파셨으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냥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어머니 정말 잘하셨네. 선수시네, 선수. 그죠? 그러니까 예, 대우증권 같은 경우 1년도 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좀 더 가지고 계시고요. 10,000원 초반 정도 오게 되면 좀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단가를 좀 낮추세요. 낮추셔가지고 내년 정도까지 좀 끌고 가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 내년까지요? 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어머님이 가지고 이렇게 단기 매매 하셨던 수익률보다 더 수익이 나실 많이 거예요. 많이 난다고요? 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지겨울 때가 됐습니다. 지겨울 때가 됐는데 내수 쪽 섹터를 보셔야 돼요. 중소형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적, 요 세 개죠. 내수, 중소형, 실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이 경기 민감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반해서 내수주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수 쪽의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2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건 제약 섹터다고. 제약 섹터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어요. 이제 창원으로 좀 내려가는데요. 25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우리 투자증권 창원 지점이에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그죠? 서울 아동병원 2층입니다. 제 주소를 좀 잘못 나갔었는데 서울 아동병원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요. 지금 지수는 힘든데 종목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